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최후로 낙동강 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공세를 펴입니다. 9월 달에. 만약에 용천전투에서 무너지면은 부산에 있던 임시 수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영천탄환을 이게 이제 사모아 제도에 그 당시에 62만 명을 미국령 사모아 제도에 재배치해서 신한국을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문서는 한참 뒤에 공개가 된 거죠. 만약에 사모아 제도에 신한국을 건설하게 되고 부산도 무너지게 되면은 저 앞에 밑에 있는 유엔 공원도 유엔 묘지도 없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위치한 위치가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무너질 때 대비해서 배에다 싣고 봉으로 다 시신을 나르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유엔 묘지가. 자, 여기 디오라마입니다. 이 디오라마는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디오라마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일부들이죠. 우리 그 유엔군들이 도착하면은 이 일부들을 통해서 참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은 부산 세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부산 세관을 저 위에 부산역이 보이잖아, 그렇죠? 예, 부산역의 위치가 지금 저 위치가 아니고 좀더 내려왔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초량 쪽에 가깝고 그 당시에는 부산 세관 자리는 건물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리죠. 예, 그때에 53년도에 그 일어났던 대화재가 바로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가 완전히 부산역도 다 타버리고 완전히 그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판자집이 다 불타면서 3만 명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그 리차드 위드컴 장군이 군수기지 사령부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전부 내줍니다. 그래서 부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위드컴 장군. 자, 이렇게 이제 요 디오라마 있고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을 방어를 했잖아, 그죠? 낙동강 전선을 방어했기 때문에 서울을 되찾게 되는데, 자, 낙동강 전선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 때 동원됐던 배가 261척입니다. 261척. 이 배들은 일본의 요코하마, 사세보, 그리고 부산 여기에 정박해 있던 배들을 전부 다 주로 일본에 있던 배들이 많죠. 이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썰물대와 밀물대의 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썰물, 밀물을 잘 모르면은 전부 다 뻘에 배들이 다 처박히게 돼 있어요. 그 타임을, 시간을 잘 이용해서 배들이 접안을 해야 되고 그때 우리 병사들이 육지에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세세한 정보를 우리 김동석 대령이 우리 그 제보를 했던 겁니다. 메가들 장군한테.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바로 서울 탈환이 되죠. 자, 이 서울 탈환할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할때 바로 이 메가들 장군이 사용했던 코안 파이프, 옥수수입니다, 이게. 예, 옥수수 파이프입니다, 이게. 옥수수. 그때 실제로 사용하셨던 걸, 기증 받아가지고, 우리 지갑종 선생님이 지갑,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해놓은 거고. 자, 요,
리미나이선스, 요 회고록입니다. 도글라스 대통령, 맥아더 장군의 요 회고록이 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회고록 속에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 얘기는 다시 또 설명이 되도록 합니다. 이래서 서울 탈환에 성공하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 바로 서울 탈환에 가장 근접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 그 원래는 38선이 똑바로 있었죠, 그제? 똑바로 있었고, 서울 탈환을 하면서 바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겠죠?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평양 가기 위해서는 뭘 넘어야 됩니까? 38선을 넘어야 될 겁니까? 38선을 넘는 날짜가 언제냐면, 우리 그 38선 돌파가 바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10월 1일은 뭐죠?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38선을 돌파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지금 우리 그 행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찍으시면 돼요. 하나 찍을 게 많습니다.